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뿌셔뿌셔 라면 스낵 불닭이라고요. 삼양라면에서 나왔습니다. 독특한 게 끓여 먹어도 재밌다고 그러는데, 90g에 425kcal고 닭고기가 3.5% 습기 중에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고요. 분말 스프를 뿌려서 먹으면 되고, 끓여 먹는 방법은 150ml 에다가 4등분해서 불닭처럼, 불닭 볶음면처럼 그런 식으로 비벼 먹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, 자, 반은 끓여 먹고 반은 뿌셔서 먹어볼까요? 뿌셔뿌셔 라면 스낵 불닭 제품이고요. 자, 영양성분이나 봅시다. 딴 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? 당류가 3g으로 꽤 낮고요. 나트륨은 한 44%. 낮은 편인 것 같지만 이제 국물이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어떤 제품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끓여서도 먹어보고, 해서도 먹어보고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네, 면발은 뭐 조금 약간 검은 틱틱한 느낌? 네,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생라면부터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돼 있는데, 뭐라고 그럴까, 좀 생라면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, 자, 말은 참 애매하다. 그 면발이 사실 상당히 좀 가늘기도 하고 한데 좀 바삭한 게 좀 너무 좀 강하네요. 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,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뿌셔뿌셔 말고 육기 저 그 뭐야 요렇게 저 생라면 먹는 것 중에서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, 개인적으로 그게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 그럴까요, 그런 느낌이고.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입안에서 좀 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, 좀 애매한 느낌인데. 네. 하여튼 뭐 이렇게 생라면으로서의 식감은 그렇게 좋진 않고요. 이제 네. 스프 뿌려서 먹어봐도 강하게 맵진 않습니다. 그 뿌적뿌적 보시면은 뭐 불고기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매운맛 있잖아요. 매운맛 같은 거 조금 먹이면 막 매워가지고 물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향이 좀 살짝 나는 정도. 그냥 뭐 매운 느낌은 아니고요. 그냥 뭐 불닭 느낌이라고 해서 닭고기 맛 조금 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뭐 생라면으로서는 뭐 그렇게 그닥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. 물론 이제 드시는 분에 따라서 난 이걸 식감이 더 좋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식감이 뭐 그렇게 아직 뛰어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. 편의점 같은 데서 판매합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고, 한번 이후에 또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